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반모성에 유배되고 나서 한 AD 9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AD 64년에 그 로마에서 이제 대화재가 나지 않습니까? 대화재가 나고 나서 핍박이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250년 동안 모진 고난의 세월을 지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본격적인 이제 핍박의 한 가운데 있는 그들. 물론 그들이 이제 로마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고요. 반모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약간 떨어진 섬입니다. 그러니까 뭐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근접거리가 굉장히 가깝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환란의 때를 너희들이 어떻게 보내야 되겠느냐,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요한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시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보여준다, 드러낸다, 이런 뜻이 있는데, 감추어진 것들을 이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 그러니까 예언서라고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 예레미야, 뭐 그렇죠? 또 이사야, 이런 또 소선지서, 이런 예언서들은 뭐냐면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진행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언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 시간 개념을 훌쩍 뛰어넘어서 어느 시점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화를 보여주듯이, 혹은 어떤 그림을 보여주듯이, 그게 어느 때에 이렇게 된다 이런 건 없는데 시간 개념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냥 보여주시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스가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리고 두 가지 성격을 요한계시록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의 때, 시련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 1, 3, 7, 12, 이거는 전부 다 완전수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작정하시고 이루어 나가는 어떤 그런 숫자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무한히 많은 이런 시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교회의 형태들을 말해요. 근데 교회 그러면은 조금 두리뭉실합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나 자신의 모습이 이 일곱 교회의 형태 가운데 어느 한 곳에는 혹은 몇 군데는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요. 칭찬만 받은 교회들도 있으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어떤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에 기반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얼마나 정말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판단 기준과 상벌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일곱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내 내면의 모습, 또 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앵글을 통해서 너의 모습은 지금 어느 교회의 모습이냐,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방법에는 그 어려운 방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아직 완성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무지막지하게 많은 이론과 또 해석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험 부담은 말하는 사람에게 고스란히 갑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궁금증, 이거는 참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마지막 한 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알면 나의 어떤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어떤 그런 깊은 어떤 뜻들을 몰라도 요한계시록 계속 읽다 보면 준비하지 않고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이 시대는 핍박이 몰아치던 시대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이 그 역경을 돌파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나가 떨어진 이럴 바에 안 믿고 만다 막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종류의 사람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1장 여기 밑줄을 좀 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여기 밑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요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쓴 것이 아니고 요한이 쓰긴 했지요. 그러나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 요한은 기록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뭘로요?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증언하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글은 내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나는 기록만 했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를 지금 현재를 이겨나가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태도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7절로 8절 박스입니다. 7절 8절 박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가 누구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도 조금 설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굽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었죠. 로마 군인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또 손과 발의 못을 박았죠. 자, 그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도 그분이 영광스럽게 오는 것을 보게 된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마지막 심판 때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심판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뭐, 어디서 죽은 자든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형체를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우리가 죽는 순간에 이미 이 사람은 영벌에 처해질지 영생에 들어갈지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갔다가 왔다가 천년왕국을 보내고 다시 간다. 자, 우리는 이제 뭐 대부분의 한국계는 전천년설을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과 더불어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천년왕국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100% 맞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각 교단별로 혹은 목사님에 따라서 내가 볼 때는 성경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다.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혹은 그런 얘기까지 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해석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는 마지막 이제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다시 나오게 돼서 그때 한 번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이제 뭐 강대상이나 이런 데 보면 뭐 A자 이렇게 써놓고 또 오메가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들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거든요. 알파벳으로 치면 A와 Z, G의 G. 이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역사의 주관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로 5절까지 박습니다. 2장 1절로 5절.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에베소 교회는 이제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 가운데 맨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그 나머지 여섯 지역보다 제가 볼 때는 가장 번화하고 아주 잘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장 잘 살고 번성한 그런 지역에 세워진 요즘으로 치면 대형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대형 교회입니다. 그 요즘에도 성지순례 가보면 그 에베소 지역은 다른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은 대부분 지진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해안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전염병에 의해서 초토화된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진에 의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전염병이 창궐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서 시체를 수습할 수 없겠다 싶으면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랬는데 에베소 지역은 전염병이 와서 사람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역으로 이제 떠난 사람들이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에베소에 와가지고 거기 있는 집기들, 돌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가져갔다고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굉장히 잘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한 도서관도 그 자리도 그냥 그 겉모습이 많이 잘 보존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도시에 잘 세워진 어떤 대형 교회의 이미지예요. 나오는 것은 여기 보니까 뭐래요?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대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칭찬이 어느 하나도 가벼운 게 없어요. 다 무거운 어떤 칭찬을 받아 마땅한. 참, 야, 어떻게 그럴 수,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게 뭐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의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사랑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식어져 있어. 이것과 네가 버렸다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다른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갖춰진 교회이지만 본질이 사라져 버린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제 빗대어 본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분도 맡아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신학적인 개념도 있고 목회자 수준의 신앙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은 내가 그닥 강하지 않다. 이거 별개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교회 일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이게 사실은 의무감에, 이게 사람의 기질에 따른 것도 있거든요. 내가 맡은 건 하여튼 나는 해내야 돼. 그거 내가 못해내면 내 자존심 허락지 않아.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듯이 교회 일도 그렇게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진 게 뭐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시소의 한쪽에 놓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한쪽에 놓으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무겁다는 얘기예요. 이 무거운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고 뭐 교회 질서와 뭐 굳건하고 악을 미워하고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는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달달달달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만약에 없어져 버렸다면, 식어져 버렸다면, 어느 사이에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고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갖다가 분명히 내가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보다 많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목회자들이 이런 병에 많이 빠지고 사역자들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나를 어떻게 하래요? 생각하라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라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지? 언제부터 이렇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게 됐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때가 언제지? 이런 고민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자, 8절로 10절까지 빡습니다. 8절로 10절. 자, 서문학교회가 나옵니다. 서문학교회.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아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환난이 있는 교회고 또 가난한 교회예요. 네가 지금 가난한 중에 환난을 받고 있다는 거 안다. 근데 실상은 이건 뭐예요? 진실한 네 너의 그 본질은 부유하다. 이게 여기에서의 실상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에서의 네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네 모습은 부유한 자다. 천국에는 아주 큰 상급이 너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다. 이런 것이죠. 그 부유함의 근거가 뭐냐면 그 환란을 이겨내고 있는 것과 또 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본 거예요. 이거는 서문학교회는 지금 에베소 교회와 완전히 그 반대급부로 딱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을 갖춘 교회라 이렇게 본다면,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교회다 이렇게 본다면, 서문학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가난뱅이 교회인데
이게 뭐예요?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회, 뜨거움이 있는 교회. 그런 그 이제 밖으로 내우 외환인데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핍박도 있고요. 또 이방인들에게 당하는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고난이 장차 받을 고난. 이것은 뭐냐면 지금 너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 쉽게 끝나지는 않아.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 정말 많이 들었던 거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거는 좀 동그라미 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것의 다른 말은 뭐냐면 살려고 하지 마. 그런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어떻게 보면 너네들 환난이 계속될 거야. 너희들에게. 그런데 살려고 하지 마. 그런 거예요. 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을 배신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야 돼요. 변질돼야 돼요. 그러니 차라리 죽어. 너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어.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거야. 그냥 영생의 목적을 두고 천국의 목적을 두고 살아. 그리고 그것을 변질시키지 마.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서문학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책망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잖아요. 서문학교회도 책망이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가난한데 열심히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버텨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슨 책망이 필요하겠어요. 그들은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순결하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보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개개인으로 돌아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참 모든 것에 다 갖춰져 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너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에도 지금 성화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어떤 열악해요.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보이기도 하고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선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충성되게 여겨서 생명의 관을 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믿음은 환경이 좋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환경이 좋아도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여유로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인내를 이룬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버가모 교회로 넘어갑니다. 12절로 17절까지인데 빡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도 보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순교를 당했대요.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자, 우리 가운데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신앙,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잡아갔어요. 그리고서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죽였어요. 죽였는데 너희들 앞으로 믿는다면 너희들도 이리와 같이 죽을 거야. 그리고 본보기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고 음행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음행을 하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이질성이죠. 이게 믿음과 삶은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지 않을 때도 있다. 이 모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칭찬받을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나쁜 환경 가운데서 너희가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칭찬한다. 그런데 너희가 부패된 가르침, 너희의 귀와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 가르침을 너희가 쫓아가는 것,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이단자들을,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단의 가르침이거든요. 이단의 가르침을 너희가 용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태도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이단이 많은 게 아니에요. 범 세계적으로 이단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단으로 가기까지는요, 이게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냥 어느 누구한테 밉보였다고 그래서 이단이야 너네들은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교단마다 다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그 이제 불러가지고 다 지켜봅니다. 다 신학적인 어떤 그 질문도 해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데 사람은 그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위험한 교회, 조금 뭐 교류 금지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최종 단계에 2단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2단이 판정이 됐으면 그 사람들과의 교류를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논리로 그들의 마음을 훔쳤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매력에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교회가 분리되고 이런 것이 아니니까 한 당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집단이 되어서 그 집단과 지금 제대로 가는 사람들과의 어떤 마찰이 되는 거예요. 마찰이. 그런데 서로 얼굴을 알잖아요. 당신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이 사람의 메시지가 더 좋지 않아? 더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과 또 요한이 가르친 가르침, 또 전통적으로 그 이때까지만 해더라도 이제는 사도들이 많은 서신들이 모아져 있을 때예요. 거기에 기초한 서신들의 기초한 어떤 그 말씀의 교리들 이런 것에서 이제 자꾸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올 때 그것을 대처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으니까 넘어가기도 하고 또 소위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포용력이 커요. 폭력이 크다 보니까 나랑 다르다고 해도 좀 웬만하면 받아주고 넘어가는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것까지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내 종교가 중요하면 다른 종교도 중요한 거지. 뭐 통일교도 중요하고 뭐 캐톨릭도 중요하고 뭐 불교도 중요하고 이슬람도 다 중요한 거지. 아, 내가 내 종교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종교가 얼마나 중요하겠어. 이런 태도. 그래가지고 이게 선이 없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9절로 22절까지 빡습니다. 19절로 22절까지. 자, 내가 네 산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행위가 좋은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악한 여선지자를 허용하는 용납하는 교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지금처럼 이렇게 신학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어서 우리가 딱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있냐 없냐 이걸로 규정하기 전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직 정경이 정립되지도 않고 그냥 쪽복음이 막 돌아다닐 때니까 여러 가지 그 어떤 좀 요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교회인데 두아디라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타락한 리더가 있는데도 성도들은 순수한 성도들이 있더라. 지금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의 리더는 완전히 썩은 이세벨이다. 타락한 이세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이세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합의 아내로서 이제 그 시돈 땅의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는 엘리야와 그 850대 엘리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죽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의 그 이스라엘을 그들의 표현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바알과 아세라로 복음화시키려고 아주 그냥 단단히 각오를 하고 투입된 선교사 이세벨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인데 그 여자를 막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실력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실력 있는 자가 없어. 왜?
북이스라엘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버리고 말씀을 맡은 자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남쪽 유다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섬기고 있던 가짜 제사장들, 가짜 선지자들의 글들밖에 없으니까 이 또 다른 가짜가 왔을 때 대적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북쪽 이스라엘은 짬뽕이 됐어요. 짬뽕이. 짬뽕 교리가 됐어요. 자, 여기에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그 메시지 중에서 위험한 게 뭐냐면 짬뽕 교리예요. 짬뽕 교리. 지금도 기독교만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기독교 자기네만 옳대. 그러니까 아주 편협하고 이기적인 종교야. 이렇게 기독교를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네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아. 종교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무드가 조성되지가 않아. 니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 종교도 괜찮고 저 종교도 괜찮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아니 천국이 없으면 불교도 다니면 극락이라도 가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각종 그 국가의 신들을 다 수입하거든요. 다 수입해가지고 아주 뭐 여호와의 전과 전 안에도 뭐 놓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 신들을 섬기면 더 좋잖아. 이런 거였어요. 다신교 사상을 가진 거예요. 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꼭 한 신만 섬기면 그 신이 강한 것 하나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야.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지만 그 당시의 생각은 합리적인 것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도 그렇거든요. 로마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이제 큰 신이 하나 있고 작은 신들을 다 용납해 주는 거예요. 니네가 섬기고 싶은 신 섬겨. 뭐 이런 거. 그 많은 신들은 많을수록 좋아. 이 사상이 지금 두아디라에도 들어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교는 절제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 거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성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가봅시다. 26절에 가보니까 여기 보면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기는 자. 여기 밑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여기에 이기는 자가 뭐 뒤쪽으로 이제 뭐 3장으로 넘어가도 그렇고 계속 나와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여기에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 3장 5절도 이제 병행구거든요. 3장 5절 여기도 한번 여기는 이제 박스 구간이긴 한데 한번 밑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여기도 이기는 자가 나와요. 자, 이기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 회개하고 나서 계속 범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옷을 빠는 사람. 그 삶을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사람. 그 유지함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 사람. 또 죽음까지 계속된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승리한 자예요. 승리한.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 자신의 성결과 또 거룩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기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다 좀 써놓으시고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말.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설사 연약해서 쓰러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 나가야 돼. 싸워 나가야 돼.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로 5절까지 박스하십시다. 3장 1절로 5절. 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사대교회가 나왔습니다. 이 사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일곱 명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 이게 참 그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뭐냐면 이 살았다는 이름이 뭐냐? 그게 뭐냐?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니다. 내가 목사다. 내가 전도사다. 권사다. 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사명을 맡긴 거잖아요.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긴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존재.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당연히 구원받은 존재이고. 그런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는. 그런 직분도 받았고. 그러나 어떤 자다? 죽어있다.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 원래 없었는지 있다가 잃어버렸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 논쟁이 가겠습니다만 죽은 자다. 자, 그러면서 넌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여기서 뭐가 나와요? 행위에 온전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특징이 뭐냐? 행위가 오염되어 있다는 거야. 행위가 오염되어 있어. 그 사람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은 다시 죽음에서 생명을 얻어라 라고 하는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회개라는 그 숨겨진 뜻이 뭐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자, 이것은 뭐예요? 지금 그 이제 꽤 많은 4대 지역에 꽤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꽤 많은 성도들 위해서 그 옷을 여기 이제 성경에서 말할 때 옷이라는 것은 삶을 말해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들이 깨끗한 사람은 속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할 때 나의 행위는 더럽다 깨끗하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가? 나는 죄를 졌다 안 졌다를 논하기 전에 일단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면 파악이 가능해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잖아요. 그죠? 내 안에 부정한 게 있는지 깨끗한 게 있는지 알잖아요. 내게 부정한 게 바글바글한지 아니면 그래도 많이 줄어가는지 지금 어떤 진행 방향을 알잖아요. 더러운 쪽으로 가고 있는지 깨끗한 쪽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는 힘과 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우리의 내면을 사실은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려고 싸우는 사람이 겉의 모습까지 더러워지기는 참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리고 얼마든지 뭐 그렇게 갈 수가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 성결을 놓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가는데 행동까지 이렇게 타락한 행동이 나온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인간은 순식간에 또 변질될 수 있는 게 인간이기도 해요. 끝까지 이 어떤 경계심을 풀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불쌍하고도 연약한 존재가 또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 3장 빌라델비아 교회 스토리가 이제 나옵니다. 그 여기 7절에 동그라미 하나를 딱 쳐놓으시고요. 박스는 8절로 10절까지 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0절.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칭찬만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 그들에게 주는 칭찬은 뭐 12절에 넘어가 보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성전의 기둥. 자, 요거 여기는 좀 밑줄을 좀 쳐놓읍시다. 요 굳게 잡으라. 여기도 좀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으면 좋겠습니다. 왜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놓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았던 이 믿음, 우리가 붙잡은 신앙 이것이 어느 순간에 휙 약해질 수 있다는 거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교회 다니는 거냐? 그런 거라기보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또 내가 나에게 주어질 면류관. 이거 끝까지 잡으라는 거야. 난 면류관을 추구하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천국만 가면 좋아요. 면류관 이런 것까지는 욕심도 안 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무한테나 준답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주는데.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 나라에 가면 이 땅의 것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이 땅의 것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하늘나라에서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세상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굳게 잡습니다. 아주 강력한 믿음 생활을 굳게 잡고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좀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4절로 16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다 동그라미 치워주시고요. 16절로 박스입니다. 16절까지 박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제 뭐 이쪽 지역에는 그 이제 석회성이 많이 나서 어떤 물을 마실 때 미지근하면 이렇게 토악질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마시려면 아주 뜨겁게 해서 차를 이렇게 타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마시거나 아니면 아주 시원하게 해서
터져 나오는 그 깊은 샘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햇빛에 좀 노출되었던 이런 거를 막을 먹으려고 하면 그 미식거려 가지고 토해낼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지금 있는 상황을 주님께서 잘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의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내 나로부터 이렇게 역겹게 만들어 어떤 때는 세상의 친구가 되어지고 어떤 때는 나의 종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 자체가 나는 역겨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많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삶을 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뜨뜻 미지근한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뜨뜻 미지근한 신앙 버리고 사랑과 열정 가지고 정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여기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라서 부족한 곳이 없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는 갈급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사실. 왜? 생각이 전부 다 뭐에 가 있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내가 필요한 거 나도 공급이 가능한데 뭘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될 게 그렇게 많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의 어떤 부족한 면을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의 그 모습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는 개념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니드를 계속해서 느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방신들에게 가서 뭐 내가 필요한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구하는 접근 방식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주님은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제예요. 교제. 친밀한 교제. 같이 동고동락하고 그냥 힘들면 힘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또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20절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그 손님으로 인정할 때랑 예수님을 나의 그 호주로 집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나그네로 잠깐 머물다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게 뭐예요? 부부간의 어떤 합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정한 합일을 이루는 어떤 그 모습 그것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를 굉장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굉장히 사랑해요. 원하는 거예요. 그 신랑이 가진 배경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 사랑에 눈 멀어가지고 그 사람이 뭐를 가졌는지 얼마를 가졌는지 얼마를 배웠는지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 이런 거 안 따졌잖아요. 그죠? 순수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부잣집 뭐 여자와 가난한 순수한 뭐 총각 이렇게 결혼되는 것도 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좀 있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게 거의 없어요. 왜? 사람들을 볼 때 그가 가진 배경으로 봐요. 그가 얼마나 진실한가 순수한가 성실한가 이런 걸로 안 보고 뒤에 그가 얼마나 많이 이제 소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졌느냐 여기에서 보니까 아이고 그게 저주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하니까 결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행복하지도 않고 저 사람을 나의 행복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만약에 우리의 배경을 사랑한다 그럼 사랑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물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순수한 사랑에 우리도 좀 보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질을 되지 좀 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저도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순수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될까 봐 그게 늘 조심스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만만치 않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 계시록을 쓸 때 이 요한의 그런 상황만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배교와 유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예요. 저게 유혹이구나 알면 그래도 싸워볼 만한데 그것도 파악이 힘든 미혹의 시대예요. 아주 혹하게 만드는 문화와 또 사단의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과 밝히 깨닫게 하심과 우리를 인도해 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사단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도 역사하신다는 거, 그게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보고 말씀 공부하고 이런 거를 즐거워하는 거. 그게 우리가 지금 주님에 대한 사랑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지금 변질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있는 그 소수의 무리에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그 이기는 자의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그 소수들, 그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소수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나중에는 탁탁 집어서 건지시잖아요. 구원하시잖아요.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해서 쓸어버리는 노아의 홍수 같은 게 아니라 의롭게 사는 노아를 건져내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정말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